지난주에 우리는 사도들이 투옥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았죠. 실제로 또 그들이 기뻐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사도들의 기쁨은 거짓이나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었죠. 성경은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반드시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함은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기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듦과 이 어려움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성도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기쁨, 그 평안, 그 은혜 누리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의 참된 이 기쁨을 맛보아 알고 이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실하게 성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로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비슷한 문제의 어려움들은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다 라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아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닐 수도 있죠. 예.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예수 전도단을 설립했다는 건잘 알고 있죠?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던 중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배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 중에 명령하신 거였고, 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맨 목사님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순조로웠고 일이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여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고 했죠? 처음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일을 하는 중에
그일 자체에 파묻혀서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일만 남았던 그 상황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자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많이 하든지, 일을 적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신실한 목사님들, 성도들 중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좋은 신앙인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문제로 여러 차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경험했고, 그 사건들을 지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정리하고 아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 갈때 이런 문제에 자꾸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원리와 그 진리들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문제는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의 구제하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여러분, 4장에 나타난 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소유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였죠?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가 적절하게 알아서 잘 배분해서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받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거였잖아요. 여러분, 4장에서부터 사도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구제하는 일을 적절하게 잘 진행하는 일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또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일들도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구제해야 될 사람들도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몇 명입니까? 마띠아까지 새로 뽑아서 한명 빈자리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때 이 당시에 활동하는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인 거죠. 12명. 12명인데 구제할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면서 구제에 관련된 일들의 과부하가 계속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해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들에 있어서 실수하고 빠뜨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생긴 이 구제 문제는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된 공동체를 깨트리고 당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 바로 구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당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쉽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초대 교회의 시작은 이두 무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진 상태에서 교회가 출발되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 나라에서, 외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포로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때, 구약 마지막 부분에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게 해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막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주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헬라어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헬라 문화,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들이 굉장히 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헬라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전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예배 드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었고 자원해서 자기의 재산까지 팔아서 다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재산까지 공유한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미루어 보아서 분명히 당파가 나누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당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주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볼때 제가 앞서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당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한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방치하거나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온전하게 하나된 공동체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당이 나누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처하며 해결해 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먼저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성도들을 다 소집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성도들에게 오픈시키고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해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 우리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은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해야 할일 중에 우선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될일 중에 우선되는 일은 뭡니까? 그 일은 바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며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구제와 관련된 행정적인 이 일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본래 그 임무에는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이 일들마저도 펑크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의 제안은 구제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따로 뽑아서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제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일곱 명의 집사들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은 4절 말씀으로 자신들의 본래 임무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전무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도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임무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과 그리고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우선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이일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고 구제의 일은 이 일을 잘하는 집사들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연중에 사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역의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은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이들이 뽑은 일곱 명의 사람은 신앙 경력이나 나이나 학력 등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뽑힌 이 일곱 사람을 뽑는 기준은 뭡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지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모호하다.
이 기준대로 어떻게 사람을 뽑는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고 참되게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 다른 것, 그 어떤 기준보다도 이 기준이 정말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그 어떠함을 첨가시키지 않고 그냥 온전히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이 기준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끝부분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니골라라는 이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니골라 외에 나머지 여섯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적절하게 그 비율을 섞어서 뽑았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더 많이 뽑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생긴 이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당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더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타당한 추측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 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대교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신앙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종종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골라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했는데,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그때, 예루살렘에 우연히 있다가 그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니골라였다. 학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니골라는 교회 안에 당을 지을 수 있는 자기 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도 굉장히 짧았겠죠? 교회 안에 인맥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혈연도 있었을까요? 혈연도 없었을 거예요. 외국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니골라가 뽑혔습니다. 일곱 집사의 선출 기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당파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 아닌 온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으며,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고려해서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뽑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직분의 임직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너무 많죠.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임직자를 선출하는 그 방식들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직자가 되기 위한 기준들을 교회가 제시해 주죠.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살펴보면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임직받기 위한 교회가 정한 헌금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헌금을 폐지하는 교회들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임직자를 선출할 때 투표의 방식도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투표의 방식이 조금씩 다름으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목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절차와 방식에서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사역인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죠.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설교, 그리고 목사가 기도하는 일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사는, 성가대는 목사의 사역에 비해서 덜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은 덜 중요한 일인가요? 교사와 성가대보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주차, 뭐 새가족 섬김, 이런 것들은 교사 성가대보다 덜 중요한 일인가요? 목사가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설교의 깊이도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꼴을 성도들이 충실하게 잘 받아 먹고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어른들의 예배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데 아이들은 늘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청소하지 않아서 교회는 엉망진창입니다.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구비되어져 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예배만 드리고 그 교회는 늘 자기들 집으로 각자 흩어져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나요? 교회의 새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같나요? 목사의 말씀은 좋다니까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목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교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드러나는 일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조화롭게 잘 진행되어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과 위로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은 각자 해야 할 일, 사역에 충실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요. 다음 교회도 때가 되면 소리 집사 임명하게 될 거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안에
직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사역과 직분과 건강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사도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지 그 기준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모호하다고요? 그렇게 기준을 적용하면 아무도 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생겨난 문제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그 어떤 것이 포함되어 졌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진리, 그것대로 해갈때 우리는 올바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요.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일곱 집사를 세우고 난 후에 더욱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그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분배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일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갈 때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성장과 부흥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서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또 발견되어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오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어떤 무리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기한 것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제사장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한 인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여러분, 그 동료들에 의해서 오는 그 핍박과 그 위협과 그 협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그들의 종교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로 개정할 때 가족들 안에서도 추방당하는 그렇게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진리인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들의 모습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사장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의 사역에 충실할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